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선크림 추천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오늘 또 추천하고 싶은 선크림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지금 제 피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광채가 나고 되게 촉촉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할 선크림만 사용해서 완성해본 피부인데요. 출시되자마자 사용해보고 한 통 다 비운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오늘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추천할 제품은 에픽테토스의 허벅철 리페어 선크림인데요. 이 패키지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제가 예전에 진짜 엄청나게 마음에 든다고 리뷰를 했었던 스킨과 크림 브랜드인 세인트루이스 1801이 이 에픽테토스로 브랜드 이름을 바꿨어요. 에픽테토스 허벅철 라인의 주성분은 자작나무 수액이고 제품 출시 간격이 꽤 긴 편인데 연구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출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믿음직스러운 브랜드인데 정말로 에픽테토스를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성분 부적합 환불 제도라는 게 있어요. 허벅철 라인에는 자작나무 수액이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경우에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부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본품을 사용한 후에도 2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해요. 그러면 브랜드 소개는 이 정도로 짧게 하고 이제부터 이 에픽테토스 선크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이렇게 조금 두꺼운 튜브 타입으로 살짝 치약 같아요. 이렇게 짜보면 살짝 묽은 에멀전 같은 제형이에요. 이렇게 펴바르면 로션처럼 펴발리면서 물기 어린 수분감이 가득 느껴져요. 끈적이는 유분감이 아니라 정말 로션 같은 시원한 수분감이고 되게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듬뿍 펴발라도 쉽게 펴발리고 답답한 느낌이 정말 거의 없어요. 크림보다 많이 처방된 자작나무 수액 64.9%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피부에 수분막을 씌워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또 OW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보습 성분으로 벽을 만들고 그 안쪽을 이제 오일로 가두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존 선크림들의 답답함이나 끈적임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개선한 제품이더라고요. 촉촉하게 발려서 혹시 좀 유분감이 돌거나 끈적이면 어떡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션을 바른 것처럼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 피부 위를 코팅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랑 어우러져서 수분을 유지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것 같은 마무리감인데 특히 쉽게 건조해지기 쉬운 이런 볼 부분에 수분감이 유지되어서 요즘에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하네요. 향은 일반적인 선크림 향에 허브 향이 살짝 섞인 느낌인데 이렇게 코로 대고 맡아봐야지 향이 있구나 하는 정도고 저는 얼굴에 펴바를 때는 그렇게 크게 향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백탁 현상은 없고 이 위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거나 톤업 크림 크림을 바른다고 해도 끈적이거나 밀리지 않아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선크림의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 효과잖아요. 에픽테토스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 PA++++로 식약처 고지 자외선 차단 최대 수치 이상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한여름에 햇빛에 한 2시간만 나가 있어도 얼굴에 붉게 올라오고 쉽게 따가워지는데 이거 사용한 날에는 쉽게 붉어지거나 따가워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때 사용해보고서 아 이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실제로 굉장히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제형이 촉촉하기 때문에 겨울에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보습감이 있어서 여름에는 어떻게 썼냐면 되게 촉촉한 토너로 피부결 한번 싹 닦아낸 다음에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거 안 쓰고 그 위에 바로 이거 선크림 발라서 마무리했어요. 적당히 수분감 채워주면서 수분감이 날아가지는 않고 기름지지도 않고 딱 그 피부의 밸런스가 맞아서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선크림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원더버스 선크림이랑은 사실 완전히 다른 제형이라서 비교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보송하고 톤업 효과가 있는 베이스 같은 제형이고 얘는 에멀전 같은 제형이니까 이 달바 제품이랑 비교하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달바 선크림 이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면 에픽테토스 선크림은 피부에 좀 더 흡수되는 느낌이라서 달바 선크림은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싶은 날이 있었지만 에픽테토스 선크림은 여름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로레알 선크림이랑 비교하자면 제형도
에픽테토스가 훨씬 묽고 로레알의 유일한 단점, 향! 에픽테토스는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열감이 올라왔을 때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는 에픽테토스 선크림은 좀 촉촉하고 부드러운 정말 로션 같은 선크림을 찾는 분들이나 야외 활동이 많아서 좀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요거 에픽테토스 스킨이랑 크림도 다시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바꿔서 재출시가 됐거든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 용량도 조금 줄이고 가격도 조금 낮아져가지고 기존 제품이 너무 대용량이어서 사용해보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재출시된 거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킨이랑 크림은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두 조합으로는 요즘 같은 한겨울에 사용하기에도 좋고 스킨만 단독으로 쓰면 한여름에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혹시나 피부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환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정말 촉촉하고 로션 같은 에픽테토스 선크림 추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까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피부 타입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한번 써보기 좋은 선크림이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에픽테토스 홈페이지에서 한번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